하면은요. 자,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 제가 잠재자산을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 1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000원. 자, 19,000원인데 이 잠재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이런 카페를 만들어 놓고 2012년도서부터 새로운 경제 이론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이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아까 이제 이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라고 나오는데요.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연 6% 배당을,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선물을 또한 드립니다. 매달 18일 날 연 6%의 배당금을 지불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후원금에 단 몇십 주라도 살 수 있게끔 제가 후원금을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IMF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종합주가가 급락한 이 시황 분석. 자,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2월 26일 날 이 포스터를 잘 읽어보십시오.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전저점 7,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2,000원 이하로 빠질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222탄입니다. 자, 동종목의 재무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자전환의 일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고 감안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공황이 오는 그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회사의 자본금으로 잘 견뎌내느냐, 그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느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15,000원. 자, 15,000원인 구간에는요, 이 종목은 전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 퍼가 작용을 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의 잠재자산이 2만원이거든요. 2만원인데 15,000원 해봐야 뭐 반토막도 안 난 거잖아요. 이런 것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퍼가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15,000원을 깨면 5,000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퍼가 작용이 되는 것은 아주 강하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종목 15,000원에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5,000원까지 주가가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5,000원이면은요,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저는 5만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2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약 한 300%가 돌파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목표가를 얼마를 잡으냐. 자, 5만원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7만원까지도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5천원 잡고
7만 원이면 5만 원이면 1000%고요. 7만 원이면은 약한천한400%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날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최근 12년 동안 2만 원을 깬 적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포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쳤으니까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주가가 빠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우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종목은 최하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 이 엄청난 재난이 올 때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일단 유료 사업을 잠시 접어버리고요. 후원금 안내 제도로 하시면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이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믿으신다면 저를 찾아오셔서 이때의 수익률보다 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240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2016년도에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240개를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같이 매수를 했던 종목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지금 나오죠. 왼쪽에. 4배, 5배 더 높은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222탄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대박이 터집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려면 성공한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투자 습관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대박이 터지게 되어 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후원금 내주시면은요, 제가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또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매달 또연 6%씩 배당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배당금으로 단몇 주, 몇십 주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배당금 제도를 제가 또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머지않은 기간 안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이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 카페에 제가 이번에 제2의 IMF 세계 대공황의 위기 능력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이 포스트를 잘 보시면은요, 자,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내일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어요. S&P도. 자,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또한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221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2016년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드리고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과 같이 동시에 같은 날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은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1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약한8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1,000원입니다. 11,000원. 자, 11,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다섯 토막이 넘게 난 거죠. 다섯 토막.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주가를 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것은요, 만약에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1,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 자, 재수가 좋으면은요, 쇠폭이 터지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원으로 주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요, 돈을 번 사람 옆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인연의 고리를 맺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돈번 능력,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걸 귀동냥으로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십시오. 밑에는 전부 다 유료이기 때문에요.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제가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할 때는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1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이 뭐 하는 기업인가?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배당금을 공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배당 공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시면은요, 거기에다가 제가 선물을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을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100만 원을 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1000%의 수익이 날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서포트를 역할을 해드리면서 제가
매달 또한 6%씩 배당금을 지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 자, 여기 동그라미 쳐진 거 요거 한번 보이시죠? 자, 2020년도 2월 26일입니다.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하기 전에 최고 고점에서 이미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사태가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이제 반등권이 왔죠. 미국 S&P도 지금 많이 반등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또한번 대공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된다. 그때는 뭐 엄청난 폭락이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빨리 수익이 올라오면 아니면은 손절을 짧게 짧게 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제2의 IMF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이번에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약8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가가 약한 3,800원 정도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구간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왜 그런가? 이 종목은요, 작전이 이미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미 85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 그리고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많이 후원하셔서 싹쓸이 하십시오.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이 240탄 시리즈의 4배, 5배, 최하 1000%가 터질 수 있는 대박 종목들만 지금 221탄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시기가 이제 곧 오게 됩니다. 자, 따지고 보면 이 어려운 시기 또한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이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인생 승부수를 띄우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추천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왼쪽에 이제 240개 종목을 제가 이때 당시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추천하면서 2년 동안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고 이때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많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지금 종목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추천하고 저도 같이 똑같은 날 회원하고 같이 매수해서 수익이 났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오른쪽에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이때 수익률보다 최소 4배, 5배 수익이 터지는 종목만 오른쪽에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왼쪽에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이 오른쪽에 220탄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매수하고 7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7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에요. 2015년대에 이 종목을 저희가 6만 원에서 전부 다 내다 팔았는데 꼭지 목표가가 이미 한참 오버슈팅이 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6년, 7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왜? 이제 작전 세력들이 다 고점에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5년, 6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주가가 12,000원짜리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4,000원을 이번에 깼었어요. 그리고 세 토막이 난 거죠.
자, 새 토막이 나서 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지금 만 원인데 이 종목이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6만 원에서 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12토막이 넘게 난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재 9,000원대는 그런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매수해가지고는. 자, 최근에 저희 카페에서 이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9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에는 한 번은 먹을 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왜?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이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때려맞고 계속 밀린다. 밀리면서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빠지면은요, 얼마까지 빠지는가?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9,000원인데, 제가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립니까?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4,000원을 깨면서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심하게는 2,000원 미만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2,000원 미만으로 빠지면 2,000원도 거저 주워 먹는 건데, 2,000원 미만으로 빠진다, 이거 그냥 노다지를 긁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 제가 다시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 구간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네, 잠자재산 대비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오면은요, 익절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2,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600%, 12,000원, 600%까지 먹을 수 있고요. 자,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랬을 경우에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 12,000원을 목표로 잡고 1,200% 먹을 수 있고요. 12,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투자를 하시되, 2,000원의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600%,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0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돈 버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든지 발을 부비고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후원금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업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고요. 여기 후원금 안내 제도. 자,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제가 이 종목 한 종목 추천드렸을 때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사업을 제가 안 하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못할 이 1000%의 수익의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시면은요, 제가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박 주식 시리즈도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웃돈까지 얹어서 매달 6%씩 여러분들이 1000%의 수익이 날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서포트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도달을 할 때까지 제가 매달 6%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단몇 주라도, 단 몇십 주라도 사셔서 대박 인생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옆에서 선물을 제가 매달 드리면서 힘을 복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북도도죠. 발음하기도 힘드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는 여태까지 왼쪽에 추천드렸던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이제 이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가 올 때에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텐데, 돈을 벌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평상시에는 돈벌이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국민기업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사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왼쪽에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 포스트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 포스트의 원문 2월 26일 날입니다. 제가 뭐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곧 터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제2의 IMF 국가부도의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빨리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220탄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사기꾼들의 이게 전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일을 막도록 제가 2주일 전서부터 시황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지금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은요, 조심하십시오.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재수 없으면 감자도 당할 수도 있고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인생 패가망신을 하는 거죠. 근데 꼭 이런 종목마다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종목을 이제 개미들한테 눈탱이 씌워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게 하는 그런 일이 주식시장에서 매번 벌어지고 있죠. 자, 국민기업 관성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식정보입니다. 액션스퀘어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전 종목 국민기업 관성이 제공하는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라고 있죠. 자,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게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자산입니다.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서적에도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절대 나오지 않는 금융이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서부터 여기 보시면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전 종목에 대한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 공지창에 보면 잠재자산과 목표가의 상관관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 1900개 꼭지 목표가 보기.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요.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지금 현재 얼마인가? 360원입니다. 360원. 360원인데,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 지금 점차 분기별 매달 지금 적자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재자산이 급속도로 지금 줄어드는 종목입니다. 자, 내일,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일단 얘기하지 맙시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도 계속 영업이익이 손실 중이기 때문에 다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뭐 그냥 다섯 배, 열 배씩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점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 종목 사기꾼들한테 지금 사기, 지금 종목 그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종목 게시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사기꾼들만 지천에 깔려 있을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 게시판에 이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되고, 그러니까 이 종목 토론실을 이렇게 들어가서 글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글의 상당수입니다. 상당수들은 다 사기꾼들이 여기서 지천에 깔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게시판 들어가 가지고요, 기웃기웃 거리셔 봐야 제대로 된 정보 얻어내기 힘들고요, 거의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 가지고 이 주식시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싸들고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기치기가 쉽습니까? 자, 이 종목이요, 잠재자산이 제가 아까 380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면, 지금 여기 고점이 지금 18,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 자, 여기 고점이 18,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충 만 원. 이게 뭐, 먼 시기가 아닙니다. 2년 전이에요. 자, 이렇게 주가가, 자, 5,000원, 6,000원에서 작전들이 앉아가지고 주가를 끌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다 팔아먹은 거예요. 사기를 치면서. 이때 종목 게시판 들어가서 보면 이거 개판입니다. 온갖 사기꾼들이 그냥, 아휴. 그래서 개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앉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잠재자산을 알면, 아니, 350원, 380원밖에 안 되는 거를 18,000원, 10,000원에 사면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들입니까? 다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업이, 시황 분석을 자세하게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사기꾼들에게 전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일을 막도록 제가 2주일 전서부터 시황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지금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은요, 조심하십시오.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재수 없으면 감자도 당할 수도 있고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인생 패가망신을 하는 거죠. 근데 꼭 이런 종목마다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종목을 이제 개미들한테 눈탱이 씌워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게 하는 그런 일이 주식시장에서 매번 벌어지고 있죠. 자, 국민기업 관성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식 정보입니다.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전 종목, 국민기업 관성이 제공하는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라고 있죠. 자,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게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자산입니다.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서적에도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절대 나오지 않는 금융 이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서부터, 여기 보시면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전 종목에 대한,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 공지창에 보면 잠재자산과 목표가의 상관관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관심 종목 1900개 꼭지 목표가 보기 잠재 자산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요. 잠재 자산이 왜 중요한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지금 현재 얼마인가? 360원입니다. 360원. 360원인데,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 지금 점차, 분기별 매달 지금 적자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재 자산이 급속도로 지금 줄어드는 종목입니다. 자, 내일,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일단 얘기하지 맙시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도 계속 영업이익이 손실 중이기 때문에, 손실 중이기 때문에, 다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뭐, 그냥 다섯 배, 열 배씩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 종목 사기꾼들한테 지금 지금 종목 그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종목 게시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사기꾼들만 지천에 깔려 있을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 게시판에 이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되고 그러니까 이 종목 토론실을 이렇게 들어가서 글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글의 상당수입니다. 상당수들은 다 사기꾼들이 여기서 지천에 깔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게시판 들어가 가지고요. 기웃기웃 거리셔 봐야 제대로 된 정보 얻어내기 힘들고요. 거의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이 주식시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싸들고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기치기가 쉽습니까? 자, 이 종목이요. 잠재자산이 제가 아까 380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면 지금 여기 고점이 지금 18,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 자, 여기 고점이 18,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충 만 원. 이게 뭐, 먼 시기가 아닙니다. 2년 전이에요. 자, 이렇게 주가가 자, 5,000원, 6,000원에서 작전들이 앉아가지고 주가를 끌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다 팔아먹은 거예요. 사기를 치면서. 이때 종목 게시판 들어가서 보면 이거 개판입니다. 온갖 사기꾼들이 그냥, 아휴. 그래서 개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앉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잠재자산을 알면, 아니, 350원, 380원밖에 안 되는 거를 18,000원, 10,000원에 사면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들입니까? 알고서는, 알면 절대 때려죽어도 못 사죠. 어떻게 380원, 몇백 원 밖에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뭐 10배, 20배씩 돈 주고 사는, 모르니까 사는 거죠. 개미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계속 하락하면서도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느냐고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전저점 약 600원이네요, 600원. 자, 6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은 아직도 더올수 있습니다. 왜? 또 사기를 쳐야 되니까. 사기를 쳐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또 떠넘겨야 되니까 또 사기를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권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달콤한 몇 푼의 수익률에 눈이 멀어가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물리신 분들, 제 동영상 보시면서 이 종목은 빨리빨리 정리하시고요. 재수 없다가 몇푼 먹고 들어갔다가 앉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벌어질 수 주식 시리즈 219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인데요. 자, 이 종목 또한 현재 방송을 듣고 있으시면서 해외 선물이나 그 다음에 주식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이 많으신 분은 채팅창을 이용하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재방송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최하 1000% 가까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여기를 잘 주목하십시오. 240탄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이때 당시가 추천드렸을 때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앞으로 이 종목으로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년 후, 5년 후가 되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저도 동시에 매수를 해서 2년 동안 홀딩을 했던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까지가 왜 중요한가? 이때 당시에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거의 그럼 다 1000%죠. 그 1000% 이상 왼쪽에 이 수익률 4배에서 5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만 지금 219탄째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이거보다 4배, 5배 더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다.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서부터 이 수익률 자료를 4년 동안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동영상을 헛덧보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 종목이 219탄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자그마치 12,000원입니다. 12,000원. 6년 연속